독립운동을 하던 아버지와 교사였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또랑또랑한 꼬마 아이 길항영. 이남사녀 중 첫째였던 소녀는 개방적인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진취적인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세월은 반세기가 흘러 삼형제를 둔 어머니가 된 길항영 여사. 어머니는 젊은이들이나 할 것 같은 최신 유행 IT 기계를 다루며 일하느라 바쁜 아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냥 보통 때 전화를 하면은 걔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바쁜지 어쩐지 모르니까 문자도 잘 보내고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소식도 잘 전해요.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 생일에 생일 선물로 보내준 거야. 그때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큰 며느리 생일엔 어머니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며느리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파워 블로거이기도 한 어머니, 길항영 여사. 어머니의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직원 수 90여 명, 국내 음원 사이트 순위 2위.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 젊은 감각의 음원 사이트 회사입니다. 디지털 음악 세상의 중심, 파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공간인 이 음원 사이트는 개설한 지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12살 젊은 이미지의 회사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학생일 것만 같은 이 남자. 이름 양정환, 나이 39.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료 회원 수 200만 명, 연매출액 3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P2P 음원 사이트 대표, 청년 CEO 양정환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를 두고 직원들은 돈키호테 사장이라 부릅니다. 오늘의 회의 주제는 SNS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저 팬페이지에 와서 뭐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피드를 많이 쏴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멀천다이징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티셔츠 같은 거. 네. 근데 국내 그 K-POP 애들이 티셔츠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누구 나오나? 우아, 네. 2000년 음원 사이트 첫 개설 이래 양 대표는 늘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양정환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에 안 갇히고 유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CEO, 회사를 만든 사람, 본인이 아직까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본인이 기술에 대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얼마든지 또 세계적으로도 또 새로운 의미 있는 또 기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무렵 양정환은 어머니와 형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돌아오겠다. 당찬 포부를 밝히며 떠난 유학길. 양정환은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 명문 컬럼비아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그의 나이 24살 무렵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형과 함께 창업을 준비, 지금의 회사를 만든 대한민국 벤처 1세대입니다. 어차피 인터넷이라는 거는 국경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인 배리어만 넘어서게 되면은 해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보고 싶고 그런 성공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서비스지만 뭔가 해외 사용자들도 다 이용하는 서비스, 그런 거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죠.
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양정환 대표. 오히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고 말하는 그. 회사가 12살이 되기까지 숱한 고비도 있었지만 양정환에겐 형과 어머니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형네 부부랑 남한산성 갔었나 보네요. 저는 맨날 일만 하고 다들 놀러다니고. 바쁜 일상이지만 어머니와는 SNS로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습니다.